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음껏 홍미영입니다. 오늘은 감사 영상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1살 어린 시절에 주경 야독하며 어려웠던 그 시절, 저에게 또 감사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영상인지라 개인 이름은 닉네임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두 분의 이름은 박언니와 신여사님이십니다. 박언니는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야간 신학교이기 때문에 집에 오는 시간이 거의 밤 10시 반에서 11시 정도였어요. 그런데 그 시간에 저녁 식사를 잘 준비하여서 제가 배고프지 않도록 저를 잘 챙겼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분은 20대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.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신 부업을 하면서 가방 공장에서 가져온 그 작업들을 밤을 새면서 작업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. 그 가운데서도 저의 식사를 준비해서 제가 그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배고프지 않게 잘 도와주었던 분입니다. 지금은 멀리 살고 있어서 잘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끔 안부 전화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분의 도움으로 그 배고팠던 시절을 잘 보내었던 그 기억이 있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. 또 한 분은 신여사님이신데 그 신여사님은 제가 너무 추워서 겨울을 나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동다유문 시장에 가서 따뜻한 핑크 잠바를 사주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. 시골에서 올라가 서울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데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그 사랑하는 박언니와 신여사님 덕분으로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경동시장에서 그 닭발을 사다가 닭발을 맛있게 요리해서 저와 그분들이 또 행복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분들의 자녀들은 벌써 성장해서 결혼을 하였고 또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도 고마운 분들을 떠올릴 때에 그 두 분이 또 이전에 이야기한 다니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 학생들에게는 얼마든지 그 돕는 천사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지금까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더니 이렇게 오늘 행복한 순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행복을 선택하시고 또 감사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